안녕하세요. 어복 없는 기숙꾼입니다. 애기 낚시 장비 모두 구매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직접 사용해 봐야겠죠. 애기 낚시 초보에게는 장비 사용 준비도 참 어려운데요. 제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이건 너무 쉬운 거라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낚싯대에 릴을 결합해 주면 됩니다. 릴 손잡이는 내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통 왼쪽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인 왼쪽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합사줄을 릴에 감아야 하는데요. 합사줄을 한번 두 번 감아서 두 개의 원을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 만들어진 원은 구분하기 좋게 작게 만들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 두 번 감아서 원 두 개를 만들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줄 끝부분을 위로 세 번 정도 감아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죠. 이번에는 작은 원이 사라질 때까지 줄 끝을 잡아당기면 됩니다. 매듭이 하나 생긴 게 보이죠? 이 매듭은 움직이는 매듭인데 움직이지 않는다면 실패.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남은 낚싯줄은 5m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낚싯줄이 릴에 있는 라인 롤러에 걸려야 하는데 자칫 낚싯줄이 라인 롤러 밖으로 가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정말 헷갈렸는데요. 이 문제를 방지하려면 픽업베이를 풀고 낚싯줄을 묶어주면 됩니다. 픽업베이를 풀고 낚싯대 끝에 있는 가이드에 낚싯줄을 넣어서 릴이 있는 곳까지 끌어주세요. 이제 낚싯줄 아래쪽을 돌려서 팔자를 만든 다음 겹쳐주면 됩니다. 두 줄짜리 원이 만들어졌겠죠? 이 원을 릴에 있는 수풀에 넣어서 타이트하게 감아주면 되는데요. 매듭을 그냥 쭉 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움직이는 매듭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리고 두 줄이 살짝 간격이 생기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픽업베이를 닫았을 때 낚싯줄이 라인 롤러에 감긴다면 성공입니다. 낚싯줄은 릴에 감기 전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미지근한 물에 담가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줄이 풀리거나 엉기지 않아서 좋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스킵하고 그냥 감는데요. 사용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좋다고 하니 하는 게 더 낫겠죠? 낚싯줄을 집에서 감을 때는 보통 물에 띄워서 감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낚싯줄을 감기 전에 바가지나 큰 대접에 물을 담아서 낚싯줄을 띄워주면 되는데요. 준비가 모두 끝났다면 핸들 손잡이를 돌려서 낚싯줄을 그대로 감으면 됩니다. 저는 낚싯줄을 감을 때 끝부분을 살짝 힘있게 잡아주는데요. 줄이 엉성하게 감기면 낚시를 할 때 낚싯줄이 감긴 줄을 파고들거나 수풀에서 후루룩 풀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주 빡빡하게 감을 필요는 없지만 저는 살짝 타이트하게 감습니다. 처음 낚싯줄을 감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줄을 감아야 할지 이것도 고민이 되는데요. 수풀에 있는 턱이 넘지 않을 만큼 감아주면 됩니다. 못해도 100m 이상은 감아줘야 하는데요. 낚싯줄을 수풀의 턱이 넘을 만큼 과하게 감으면 낚싯줄이 뭉텅이로 풀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너무 짧으면 캐스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낚싯대를 결합하면 될까요? 성급하게 낚싯대를 결합하면 안 됩니다. 낚싯대를 결합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합사줄과 쇼크리더를 연결해야 합니다. 이 매듭을 보통 FG 노트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매듭이니까 잘 보세요. 먼저 낚싯줄 끝을 두 줄로 만들어서 그대로 묶어주세요. 이건 낚싯줄을 핸들 손잡이에 걸기 위한 매듭인데요. 별로 중요한 매듭은 아니라 그냥 단단하게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만들어진 매듭은 핸들 손잡이에 걸어주고 손잡이를 돌려서 낚싯줄이 팽팽해지도록 만들어주세요. 이제 손잡이 쪽 낚싯줄에 쇼크리더를 감아주면 되는데요. 쇼크리더를 감을 때 아래쪽에 있는 낚싯줄을 여유있게 남겨주세요. 이 부분이 너무 짧으면 매듭을 마무리할 때 완전 고생합니다. 쇼크리더를 낚싯줄 아래쪽으로 해서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둘, 그리고 다시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넷, 총 20번 정도 감아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듭이 뭉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낚싯대 가장 끝쪽에 있는 가이드 구멍은 아주 작기 때문에 매듭이 뭉치면 낚싯줄이 이 구멍을 빠져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매듭을 묶으면서 왼쪽 쇼크리더 부분을 잡아당기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머리가 따지는 느낌으로 한 줄로 예쁘게 매듭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매듭은 위로 올리면서 합사줄과 쇼크리더를 함께 잡아주세요. 그리고 아래 핸들 손잡이에 걸어놨던 합사줄을 잘라서 합사줄과 쇼크리더를 함께 묶어주면 되는데요.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최소 10번에서 최대 20번 정도 묶어주면 됩니다. 저는 10번만 묶어볼게요. 매듭이 마무리가 됐다면 쇼크리더를 먼저 정리하고 남은 합사줄로 6번 더 묶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번 정도 돌려서 감고 합사줄을 잘라주면 FG 노트가 마무리됩니다. 매듭법이 좀 복잡하죠? 매듭이 완료됐다면 줄을 한번 잡아당겨 보세요. 아주 강력하게 체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FG노트 매듭이 중요한 이유는 낚싯줄이 풀어지면 안 되는 이유도 있지만 낚시를 하다 보면 줄이 끊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물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아주 빨리 매듭을 다시 묶어야 합니다. 매듭을 묶는데 시간을 다 보내면 오징어를 잡을 수 있는 물때가 끝나버리는 거죠. FG노트는 여러 번 연습해 보는 게 좋습니다. 쇼크리더는 팔 길이 정도로 잘라주면 되는데요. 뭐 더 길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팔 길이 정도가 캐스팅을 하기에 가장 적당했습니다. 이제 낚싯대를 결합해서 가이드에 낚싯줄을 넣으면 되는데요. 저는 분명히 다 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이드 하나를 빼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낚시를 할 때 줄이 꼬이거나 캐스팅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서 낚시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쇼크리더를 스냅도레에 끼울 때는 쇼크리더 끝부분이 아래쪽으로 위치하도록 하고 스냅도레를 5번 정도 돌려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쇼크리더를 직접 5번 감아도 되지만 스냅도레를 돌리는 방법이 훨씬 더 편합니다. 쇼크리더와 스냅돌의 사이를 보면 마치 바늘기처럼 보이는 원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 구멍에 쇼크리더 끝부분을 집어넣고 다시 위로 올려서 지금 만들어진 큰 원에 넣은 다음 매듭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만들어진 매듭은 쭉 밀어서 스냅돌에 밀착시켜주세요.
매듭을 잡아당겼을 때 줄이 빠지면 매듭이 잘못됐다는 말이라 처음부터 다시 매듭을 시작해야 하고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애기를 직접 걸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제 애깅 낚시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징어를 잡으러 나가기만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캐스팅이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낚싯대를 아무렇게나 휘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캐스팅을 처음 배울 때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자괴감이 들었는데요. 캐스팅은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 초보라 캐스팅을 할 때 픽업베이를 풀어야 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캐스팅을 해서 애기와 낚싯줄을 엄청 해먹었습니다. 캐스팅은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히트하세요. 히트! 좁은 동작으로 뒤로 빼서 애기의 무게를 느낀 다음에 오른쪽에 팔 힘을 빼고 왼쪽에는 힘, 왼쪽 팔에 힘을 주고 잡아 당기는 힘차게 대체. 아, 떨려. 아, 역시 잘못했어. 역시 잘못했어. 역시 잘못했어. 역시 안 돼.